자, 세수 ABC의 대소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요거는 전체 식이 로그 2에 x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이거 안 했지? 전체가 로그 2에 x로 되어 있어. 그래서, 로그 2의 x를 요거를 일단 t로 그냥 치환해 놔버리자. 로그 2의 x. 이렇게 치환하면, 자, 요 식에서 밑이 2인 로그를 잡는 거야. 밑이 2인 로그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됐어. 밑이 2인 거를 잡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밑이 2인 거를 잡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죠? 밑이 2인 로그를 잡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잘 이해하고. 요게 t잖아, t. 치환하면 빨리 범위부터 생각해 줘야 돼. 로그 2의 1은 0이고 로그 2의 2는 1이네. 요거를 t라고 두면 요 t는 0에서부터 1이더라. 요 범위를 보고 t 범위가 요렇다 하는 걸 알아야 돼. 됐지? 자, 그럼 위에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는 t고 b는 t제곱이고 자, c는 x의 2니까 2의 x하고 비교해 보면 t분의 1 요렇게 돼. t분의 1. 자, 요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는 거야. 자, 먼저 0과 1 사이 수는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거 해봐. 요거는 2분의 1이 되면 요거는 4분의 1이 되잖아. 요거는 2가 돼버리고 바로 알아버리지, 그지? 바로 알아버리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봐. 요수가 큰지 요수가 큰지를 알아보는 거는 요수에서 요수를 이렇게 빼보는 거야. 이렇게 어느 게 큰호를 알아볼 때는 이렇게 빼본단 말이야. 그럼 t를 묶어주면 1-t지. 또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뭘 알아보려고? 요거의 부호를 알아보려고. 그럼 t는 0과 1 사이 수의 양수. 1에서 0과 1 사이 수를 빼도 역시 양수. 양수끼리 곱하니까 양수. 자, 빼니까 양수라는 말은 이 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는 a가 더 크다. 물론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a, t가 이런 수니까 t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두봐.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면 제곱은 4분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크지, 그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다 하는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t하고 t분의 1이야. 요거는 1과, 0과 1 사이 수인데, 그거 역수잖아, 역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수보다는 이수가 크다는 걸 알지. A보다는 C가 더 커. 이게 C가 더 큰 거 안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1에서 T에서 T분의 1을 빼보는 거야, 이렇게. 자, 빼면, 우리가 부호를 조사할 때는 이 전체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곱으로 표현해, 곱으로. 곱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부호를 가지고 전체의 부호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T분의 T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럼 다시 요거는 T분의 t 더하기 1, t 빼기 1,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전체를 곱으로 표현하면, t는 0에서 1 사이 수니까 양수. 거기다 1을 더해도 양수. 0부터 1 사이 수에서 1을 빼버리니까 요건 음수. 그 전체가 음수가 돼.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수가 더 크게 된다.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다. 알겠지? 대소관계를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빼준다라는 거. 그럼 뺏는 거는 값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부호를 조사하는 거야, 부호를. 그 양수가 되면 앞에 수가 크고 음수가 되면 뒤에 수가 크고. 이 대소 판정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내는 편이에요. 많이 내는 거. 근데 155번에는 어렵진 않은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수각이 되기 전까지는 이수각이 되기 전까지는 요 식을 보고서 요걸 가지고 요렇게 범위를 잡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돼. 설명 들은 거는 쉽지 어려운 게 없는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하는 그런 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156. 여기도 원래 주어진 식에 대한 어떤 대소관계가 나와 있다, 그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ABC를 봐.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고, C는 이렇게 생겼고.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라는 거에서 뭘 세미 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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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을까? ABC를 보면서. 지금 쌤이 ABC에서 뭘 봤을 것 같아? 밑을 본 거야, 밑을. 항상 로그는 밑이 다르면, 밑이 다른 로그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밑이 다른 로그는. 요게 밑이 A가 돼 있고, 요것도 밑이 A가 돼 있고, 요거는 B로 돼 있지만, 역수를 잡아주면 밑이 A인 형태를 표현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밑이 A인 그런 로그 값이 필요하단 말이야. 밑이 A인 로그 값.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155번에는 양변에 로그를 잡는데 밑이 2인 로그를 잡은 거야. 이제는 밑이 얼마인? A인 로그를 잡으면 돼. 상형 로그 등 쓰지 말고 밑이 A인 로그를 잡아. 그러면 로그 A 0 이거는 쓸 수 없으니까 로그 A의 B, 로그 A의 A, 로그 A의 1, 요렇게. 자, 밑이 A인 로그를 잡았다. 밑이 A인 로그를 잡으면 A가 근데 어떤 수야? 1보다 작은 수잖아, A가. 교수님, 많어. 밑이 1보다 작은 수지.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부등식에서는 계속 밑이 1보다 크나 1보다 이거 안 따지면 틀릴 수 있다, 그지? 자, 여기서 로그 A의 B는 요게 1이잖아, 1. 아, 1보다 크다는 요 사실을 찾아놔야 돼. 로그 A의 B는 1보다 크다. 요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 찾는 게. 아, 그럼 A는 일단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A는. A는 1보다 큰 수야. 근데 B는 로그 A의 B 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1보다 큰 수 분의 1이야. 예를 들어 3분의 1이야. 그럼 B는 어떻게 돼? 당연히 1보다 작겠지. 양수에 대한 역수니까 0보다는 당연히 클 거고, 그렇지? 양수를, 역수를 잡은 거니까 0보다는 클 거고. 아, B는 이런 수였다. 그럼 당연히 이제 B보다는 A가 크겠네. 이제 C를 보자, C. 자, C는 로그 A의 A 빼기 로그 A의 B, 요렇게. 자, 로그 A는 1이잖아, 1. 그럼 1 마이너스 로그 A의 B, 요렇게. 1에서 0과 1 사이 수를, 저 1보다 작은, 아, 1에서 1보다 큰 수를, 1보다 큰 수를, 1에서 1보다 큰 수를 뺐기 때문에 이건 음수네, 음수. 그러면 지금은 봐. A는 1보다 크고 B는 요란 수고 C는 음수가 되어버렸으니까 당연히 A가 제일 크고 B이고 C가 제일 작다는 거 이렇게 하죠. 대소 잡을 때 밑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를 잡으면 조금 더 간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A를 안 잡고 만약에 상형로그 밑을 10을 잡으면요. 풀어는 이제 풀어는 지는데 지금 A를 잡은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불편한 구석이 있는 거죠. 대소하는 거 정리 잘 해놔야 되는데, 자,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이 말이야. 그럼 요 그래프 이제 정리하자. Y는 로그 2에, 자, 이봐, 요 그래프가 이동된 거야. 요 그래프가, 요거는 2X 그래프가 이동된 모양이잖아. 그럼 2를 일단 묶어줘. 그럼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4,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4. 이제 이거 해석한다. 요 그래프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 대신에 x 더하기 4, x축으로 마이너스 4,
더하기 1, y축으로 1만큼 평이되겠다.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잘 나와요. 지수함수에서도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또는 대칭을 식에서 겹칠 수 없는 것, 있는 것, 이거 찾는 것. 요구도 똑같아. 그러면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자, 이게 지금 이게 로그 2x야.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 로그 3x야. 이거 두 개의 그래프는 겹칠 수 있겠나, 없겠나?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야. 예를 들면 봐. y 이꼴 x 제곱이야. 그 다음에 y 이꼴 2x 제곱이야. 이 그래프가 봐. 다른 그래프잖아, 이게. 그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런 거하고. 그래서, 밑이 다르면 그는 무조건 다른 그래프라고 생각해. 밑이 다르면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그럼 밑이 일단은 3이 되고 진수가 x야. 요런 꼴에서 평행이동 꼴은 x 대신에 x 빼기 3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대칭은 뭐 x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든가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든가 이런 것만 이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x에 마이너스 x, y축 대칭했다는 거지. 이건 x에 x 마이너스 2, x축으로 2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3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겨도 돼. 로그 3의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로그 3의 x. 교수님이 자꾸 멍 때릴래. 로그 3의 x가 이렇게. 그럼 거기다 3을 곱해버린 봐. 예를 들어서 아까는 요때 값이 1이야, 1. 로그 3의 x는. 근데 이걸 3을 곱해버린 1이 아니고 이게 3이다. 요점은 지나가야 돼. 0일 때는 0 그대로지만. 아까 요때는, 요때 x 값 때 y가 요게 돼. 로그 3x. 그럼 곱하기 3을 했으니까 3배 돼서 여기 오는 거예요. 0일 때는 0이니까 뭐 상관없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임마. 같을 수 없겠지, 당연히. 다른 그래프에 이거는.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해석을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3이라는 것은 요게 3이잖아. 그지? 요거 3이야. 요 3분의 1은 어디서 왔어? 요 3분의 1은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그럼 이제 이거 없어졌다, 그지? 요렇게 하고 나면 밑이 다른 로그 다른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앞에 여기 뭐가 곱해져 있으면 밑이 다른 로그인가, 로그에 해당. 그래서 이런 거는 대수요. 이거는, 3x인데요. 3x는 관계없어.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 요게 1이잖아, 1.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 했으니까 이거는 y축으로 이동했는 거야. y축으로 이동. 됐지? 자, 쌤이 지수할 때는 요거 조심하라 했지. y는 3 곱하기 2의 x승은 y 꼴 2의 x승이 평행 이동이 된 거다. 맞다, 틀렸다.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하면 겹칠 수 있다, 없다. 했잖아, 아래.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겹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 자, 그럼 요거는 겹칠 수 있어, 없어. 4 곱하기 2의 x승은 2의 x승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다. 맞아, 틀려. 맞잖아. 이건 2 x축으로 2만큼 평,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이거는 이거를 평행 이동한 거다. 맞아, 틀려. 이것도 맞다 했지, 그지? 왜냐하면 이 수가 꼭 2의 거듭제곱 꼴인 이런 꼴로만 되는 게 아니고 3도 2의 거듭제곱 꼴로 고칠 수 있다 했잖아. 자, 3을 2의 거듭제곱 꼴로 고치면 어떻게? 2의 로그 2의 3 바꿀 수 있다 했지. 그러면 3의 로그 2의 2. 이게 3이란 말이야, 3. 3을 밑이 2인 식으로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x 더하기 로그 2의 3 역시 평행이동관계야.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될 때 평행이동 아닌 게 아니고 평행이동이라는 거 잘 기억해. 이것만 평행이동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평행이동인데. 됐나? 그런데 이건 남창고에서 이 문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근데 이렇게 내버리면 다 틀려. 함수 y는 이것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되더라. 이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로그 3의 x가 되더라. 이게 문제다. 자, 이거를 쌤이 바꿔서 볼게. y는 로그 3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그게 바로 로그 3의 a의 x 더하기 b다. 이거를 요만큼 이동하면 이게 돼. 그 말은 이거를 반대로 이만큼 가면 이게 되더라. 이해되나? 이 식을 이만큼 가면 이게 돼. 이렇게 하는 게 식을 쓰기가 좋아. 이거를 평행이동식이 막 여기 문자도 막 들어있는데 엄청 복잡하게 보이지, 그지? 그래서 요 식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동할 거야. y는 로그 3에 x축으로 1만큼 x 플러스 1 y축으로 2만큼 더하기 를 하면 요렇게 된대. 근데 이 모양이 지금 더하기 얼마 있는 모양이 없지? 그 말은 요거를 로그 3으로 본 거야. 그럼 요 2는 로그 3의 3의 제곱 해서 로그 3의 9x 플러스 1 요렇게 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란. 그래서 a는 9, b는 1 요렇게 돼. 지금은 이해됐나? 옮길 때 평행 이동할 때는 요거를 잘 이용을 해. 딱 저 결정이 돼 있는 이거를 옮기는 게 옮기기가 쉽잖아. 이걸 옮기는 것보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는 9,2에서 만나. 9,2가 교점이네, 교점. 그래서 9,2를 두 식의, 어이, 학생에, 일로 봐. 학교 짐 다 빼고 가지. 자, 9,2를 요식에 집어넣어. 그럼 2는 로그 a의 9 이렇게 돼. 9,2. 자, 9,2는 이 식도 만족이 되겠지. 교점이니까. 또 2는 로그 a의 자, 9를 집어넣으면 93 27 더하기 b. 자, 여기서 이제 a, b를 빨리 구해놓자. 9는 a의 제곱. 지수로 고친 거지. 9는 a의 제곱해서 a는 1이 아닌 양수니까 3만 되겠네. a 요게 이제 3이다, 3. 그럼 똑같이 27 더하기 b는 3의 제곱. 그럼 b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a, b가 이제 다 구해진 거예요. 로그 ax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거더라. 로그 ax는 로그 a가 3이라고 구해놨다, 그지? 요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요거야. 이동하면 y는 로그 a는 3이니까 3 3x 마이너스 18 b는 앞에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y는 3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요식이 바로 요식이 된다 이 말이지. 요거를 mn만큼 이동하면 요렇게 되잖아. 고식이 바로 요거라는 거. 요거 이제 정리해보자. 요거 정리할 때는 x 앞이 1이 아닐 때는 항상 요 3을 묶어서 요렇게 봐야 돼. 3, 6, 18 요렇게. 그럼 요식은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에 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그럼 요게 1이네 1. 아 요게 1이네 그제. x 마이너스 6. 아 요 m이 또 6이 됩니다. 시험 언제 치라 했노? 쳐라. 이제 내일밖에 없네. 오늘 다 아무도 안 쳤으니까. 자, 161. 로그 2x가 있네. 자, 요거는 y는 로그 2에 2x 하는 건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x. 즉 y는 로그 2의 x에 더하기 1. 로그 2의 x 더하기 1. 자, 요거는 로그 2의 x지. 요거는 로그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무슨 말인데?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이죠. 더하기 1 하는 거. 요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이 점은 이 점이 됐겠지. 이 점은 1만큼 옮겨서 이 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점은 1만큼 옮겨서 이 점이 된 거예요. 모든 점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 내가 요 그래프에서 잘 이해돼. 요 점, 요 점은 요쪽 그래프에서 보면 요 점, 요 점이 똑같은 점인 거야. 그럼 요 점을 요렇게 직선 연결했어. 그럼 하얀 도형이 생겼지. 요 점을 요렇게 해서 그럼 색칠된 도형이 왜 생겼지. 이거 두 개는 같다라는 게 이해되나? 똑같은 지점이.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똑같아.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지점이 여기라 쳐봐. 요거하고 똑같은 지점이 여기야. 그럼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당연히 똑같을 거 아이가. 요 점이 옮겨간 점이 요 점이고 요 점이 옮겨간 점이 요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끈 거랑 요렇게 이거는 같은 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 찾으라 했어. 그럼 위에 있는 요쪽 넓이를 밑으로 요렇게 옮겨주면 되겠네. 밑으로 흰 부분 이해되나? 그러면 요쪽이 y축과 요게 평행한 상태고 요렇게 되는 무슨 도형이 돼버려? 평행사변이 돼버려. 자,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지. 그 말은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야,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밑변. 요거를 높이로 보면 되잖아. 그 높이가 얼마? 3. 밑변은 1. 그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넓이는 3이 됐다는 거 알죠. 자, 지수.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뭐, 탄젠트 같은 그래프. 요런 형태에서는 대칭성이 있다든가 지금은 어떤 평행이동 관계라든가 여기서 어떤 곡선으로 된 부분의 넓이를 뭘 구하란다면 그럼 우리 곡선 넓이는 못 구해.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적분으로는 풀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못 구해 그런 건. 그럼 곡선으로 된 넓이를 구하라면 다 원리가 이런 원리야. 요쪽 거를 띄어서 요쪽으로 붙여주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뜻이야. 중요. 그 다음 이 그래프가 1,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1,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이런 거는 봐. 우리 1학년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다 마찬가지야. 어떤 도형이 어디를 지나지 않을 때 이런 형태로 항상 문제가 만들어서 이거는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해서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 하여튼 요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c만큼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a가 지금 무슨 순지를 몰라. 아무 말이 없으니까 여기 맞지? 그럼 A가 1보다 클까? 1보다 작을까? 1보다 작을까? 이 말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까? 그걸 앞으로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쓴다. 1보다 클까? 1보다 작을까를 당연히 모른단 말이야 지금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클까 작을까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나눠서 생각해.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그럼 이제 크다라고 먼저 생각해보자. 크다라고 이렇게. 자, 크게 되면 로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자, 이거를 좌우로, 뭐, 아래 위로 이렇게 아무데나 움직이면 돼. B만큼, C만큼. 움직여서 1,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그지? 그럼 이거 한 평행 이동하면 시켜봐봐. 이거를 자, 평행 이동하면 시켜볼게. 자, 일로 가면 당연히 지나지, 1, 4분면 안 지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지나냐. 이렇게 하면 안 지나나. 아니지.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프 계속 그려야 되니까, 그지? 그 말은 밑이 1보다 큰 상태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1, 4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지? 이건 안 지나지. 이게 아니고. 그래프는 이렇게 자꾸 커지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밑이 1보다 이제 작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BC만큼 이동을 해야 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1, 4분면 지나면 안 돼. 지금 지나네. 지금 지나네. X축으로 조금 더 와도 지나네. 그지? 근데 Y축으로 이렇게 가서 X축으로 요만큼 가도 또 지나. X, Y축 다 움직이니까. 이게 다 지나는 거예요. 이게 안 지나는 거야. 이것도 안 지나는 거야. 이거는 지나는 거야. 안 지나고, 안 지나고. 뭘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재미? Y절편을 보면 되는 Y절편. 요 점을 지나면 1, 4분 지날 수 없어. 요 점을 지나도 지날 수 없어. 요 점을 지나도 이렇게 돼도 지날 수 없어. 그치? 이 점을 지나면 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Y절편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절대 1, 4분면을 지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1, 4분면을 안 지나기 위해서는 Y절편은 X가 0일 때요. X가 0일 때요. 0. 그러면 로그 A에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됐지? 그래서 A는 일단 이렇다는 거 알았다. 그지? A는 이렇게 돼야지만 1, 4분면을 안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안 지날 수 있다. 근데 요 B는 자동으로, 여기서 B는 뭐겠노? 음수지. 진수는 무조건 양수가 돼 있어야 돼. 장인이 몰래 살래? 어? 바로 내 눈앞에서. 이거 음수인 게 됐다. A가 음수라는 말이, A가 음수라는 말이, 이 로그 AX 그래프가 X축으로 B만큼 가는 거야, X축으로. 그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절대 될 수 없지, 당연히. 무조건 B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맞지? 자, C만큼 가는데 C만큼. 밑으로 가야 되나? 아니지. 이만큼 맞지, 지금. 위로 가도 말 안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음수만 되는 게 아니고 양수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C 값은 Y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X축으로는 무조건 양수 쪽으로 가면 절대 1, 3은 안 지날 수가 없지. 그래서 B는 무조건 이렇게 음수 쪽으로 와야 돼. 음수 쪽. 음수 쪽으로 오는데 C가 꼭 밑으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음수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위로 가더라도 가. 이까지는 아예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 C가 꼭 음수만 되는 게 아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 그런데 B는 반드시 음수라 해야 돼. 무조건 왼쪽으로 갈 방향은 음수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C는 양수다. 요 말은 틀린 말이야.
이제부터 또 쉽게 나왔네. 이제부터 쉽다 이거. 자, 밑이 3분의 1인 로그를 평행 이동한 거네.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밑이 1보다 작은 로그가 x축을 따라서 1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돼.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잖아, 감소. 감소하는 거를 평행 이동을 시켜 봤자 그대로 또 역시 감소하고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x를 2에서부터 3까지 모으라고 했어. 그러면 y 값들은 요렇게 값을 가지면서 요렇게밖에 못 변해. 그래서 최대 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가 돼. 그래서 여기다 x에 2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했다. 아,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네. 음수네. 0일 때 1이니까 0 지원하면서 이렇게 그릴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릴 필요 없다가 그냥 감소하네, 이것만 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그리면 얼마나 불편하나. 지수에서도 나왔고, 삼각함수에서도 나왔고, 합성함수의 최대체서야. 이게 합성함수라는 거 알아보겠나? y는 로그 2의 x. 그 x 자리에 요 놈이 들어가 있잖아. 이거나. 그래서 y 꼴 로그 2의 x 거는 함수하고, y 꼴 요 2차 c 거는 그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을 보고 합성됐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요런 식을 보고 합성됐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합성이 될 때는 합성함수 최대체서는 무조건 치환이야. 어떤 단원에서 나오든 마찬가지. 우리 미분에서도 벌써 다 했어. 치환에서 최대체서 구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거를 t다.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거.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로그 2의 t. 정말 간단한 식이네. 알고 보니까. 그치? y는 로그 2의 t. 정은이. 치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치환 딱 했다. 그럼 뭐부터 빨리 해야 돼? 답부터 구해야 되나? 치환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련?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야? 범위부터 잡아야 돼. 무조건. 치환을 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범위 빨리 잡아주면 돼. 누구 범위? T의 범위. 지금부터 X 안 써. T를 쓴다. X는 요런 수를 사용했지. X는 요런 X만 썼어. 근데 이 값을 우리는 T라고 했잖아. 이 값을 T라고 했다, 그지? 그럼 X가 요렇게 변할 때, 요 값은, 즉, T는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Y는 하면 치역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대칭축이 1이지. 마이너스 2A 분의 B 하면 1이네. 요게 1이야, 1. 자, X가 0부터 4야. 0은 여기 있고, 4는 이쪽에 있네. 그러면 t 값은 요렇게 변해서 이 t가 가장 클 때는 x가 4일 때야. 이해 되지? x가 4일 때 이 t 값이 가장 크잖아. 요 값이 가장 커진단 말이야. 자, 4를 집어넣으면, 아, 여기다. x 4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 그럼 20이니까 12가 되네. t 값은 요 x가 요런 값을 가지면서 여기서 막 값을, 여러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때 갖는 값 t가 제일 큰 게 4일 때야. x가 4일 때. 제일 작을 때는 1일 때지. 1일 때. t가 요 값이 제일 작을 때 여기서 x가 1이 될 때야. 그럼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하면, 아, 플러스 4 하면 3이 되네. 제일 작을 때는 여기 3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야. y 꼴 로그 2의 x인데 x가 3부터 10이다. 이거하고 같은 문제가 돼요. 됐지? 자, 로그 2의 t는 정가함수잖아, 정가함수. 정가함수이기 때문에 요 t 값이 3에서부터 12야. 요게 3이고 요게 12로 변하게 되면 그 값은 요런 값밖에 못 갖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의 최대 값은 t가 12일 때. 요거의 최소 값은 t가 3일 때. 그럼 최대 값을 구하면 여기다가 t에 요 t에다가 12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2 이렇게 되고,
최소값은 로그 2의 3 이렇게. 이제 뭘 구하려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 했지. 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로그 2의 12에서 로그 2의 3을 이렇게 빼주면 돼. 그러면 이건 로그 2의. 자, 빼는 거는 현질이 몰래 자지 말고 깨라. 빼는 거는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12 나누기 3, 그럼 여기 4가 되고, 결국 요 값은 2가 된대. 잠올 때는 깰 생각을 해라. 몰래 잘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만들킨다고 생각하고. 중요. 지금은 최대 최소를 구하기가 억수로 쉬워. 왜? 이 함수가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증감하니까. 근데 우리 미분에서는 최대 최소 하니까 일이 되게 많지. 미분도 해야 되고, 또 이때 어디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어디서 최대가 되는, 뭐 이런 값들을 보고, 막 이런 형태를 찾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왔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억수로 단순한 거야, 이게. 계속 증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는 계속 감소만 해. 그래서 지수로그에서 최대 최소는 쉬운 문제야, 이거. 사실은 1차 함수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1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자, 요걸 보고 로그 2의 x를 t와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 맞지? 요걸 보고 로그 2의 x를 t와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는 아주 간단한 2차 함수식이 나와. 형진이 치환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빨리 t 범위부터 잡아야 돼. 자, t 범위 잡는다. t 범위는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가장 클 때 t도 가장 크죠. 그럼 x가 가장 클 때는 8이잖아. 8. 그래서 로그 2의 8 즉 3이다. t가 제일 작을 때나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제일 작을 때 t도 제일 작게 되는 거예요. x가 제일 작은 건 1이잖아, 1. 그러니까 로그 2의 1, 그럼 0이 됩니다. 이제는 봐, 요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나 같은 말이 되거든요. 범위만 딱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요건 대칭축이 1인데 아래로 볼록하는 거, t가 1이 되는데 아래로 볼록이야. 자, 범위가 0부터 3이지, 1이니까 0은 한 칸, 3은 두 칸. 그럼 0은 한 칸은 이렇게 되지만 두 칸은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최대 값은 t가 3일 때. 요 값이 제일 크고. 최소 값은 t가 1일 때. 요 값이 제일 작은 값이. 혜리, 너 왜 이래 자꾸? 혜리, 일로 와. 여기 네 자리라고 내 이거 프린트 나눴잖아. 일로 와. 자, 중요한데, 완전히 이해해야 돼. 특히 요 부분. 요거를 완전히 이해해줘야 돼. 그냥 그런 거 같다, 이래 있으면 나중에 혼자 풀면 막 헷갈려. 이거를 보고, 로그 3의 x를 치환 안 하는 사람은 없겠네. 이거를 치환을 해봐. 자, 치환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범위 잡는 거라 했다, 그제? 자, t 범위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학생의 t 범위는 어떻게 돼? 모든.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로그는 봐라. x의 범위가 없잖아. 그러면 로그 값은 y 값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b인데, 요 t가 실수야, 실수. t가 실수면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중학교 때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믿으나.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 같겠네. 어디서? 대칭축이 대칭축이 얼만데?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이렇게.
t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최소가 돼, 그지? 그럼 최소 값은 어떻게 찾는데? 요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까지 이해됐지? 범위가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t니까 최소값밖에 못 정하네, 최소값밖에. 그런데 그 최소값은 t가 대칭축에서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인준이 이해됐나? t가 2분의 a일 때야 x가 9분의 1일 때 최소가 된다 했다, 그지? x가 9분의 1일 때야. 다른 말로 하면 t가 2분의 a일 때야. x가 9분의 1이라는 말은, 요 x가 9분의 1이라는 말은 t가 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야, 그지? x가 9분의 1일 때 최소다. 이 말은 t로 볼 때는 요 x가 9분의 1이 되면 t는 마이너스 2라는 거야. x가 9분의 1일 때 최소다. 이 말은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라는 거야. t가 요거일 때 최소라 했잖아.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안 헷갈려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서 a 값은 구해졌네. a는 4라고. a는 구해졌다. 이제 t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안 돼.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돼. 같은 수니까 이거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돼. 이게 최소값이야.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럼 a는 요게 4 구해놨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8 되면 4,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양 하면 플러스 4. 그래서 또 B는 2가 됐고요. 이것도 중요. 자, Y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설마 이거를 그대로 두고 최소값 구하려는 사람 없겠네. Y는 로그 4에 X 플러스 1 X분의 9 더하기 1 더하기 더하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잖아.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식의 최소값은 이놈이 최소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지? 요 진수값이 가장 작을 때 이 전체도 가장 작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하자. 9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9 더하기 1 이렇게. x 더하기 x분의 9 더하기 10 이렇게. x는 양수라고. 아, 곱하면 일정하네. 곱해버리면 x가 아무리 변해도 9로 일정하다, 그제? 곱이 일정한 거야. 이 두 개는 뭐냐면 곱이 일정한 수야.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x가 어떤 수가 되더라도 9가 된다. 곱이 일정하다. 이 말이야.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 기하평균 쓰는 거야.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 기하를 쓴다. 그럼 그 산술 기하가 뭔데?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두 개를 곱해서 제곱근을 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같은 말이지, 이거는. 두 개를 더하면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것 같다. 언제? 양수일 때.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두 수가 같을 때. 이게 산술 기하 평균 관계. 지금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것보다. 자, 거기다가 10이 더해져 있네. 이 더하기 10은 그냥 따라간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x 값에 관계없이 요거는 항상 안에 게 9가 되는 거야. 그럼 3이니까 2, 3은 6, 16이 돼. 뭐가 16이냐면 요 진수가 가장 작을 때가 16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수가 가장 작을 때 이 y도 가장 작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 최소 값은 로그 4의 진수가 16이 되는 거예요.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4의 제곱이니까 최소 값은 2가 된다. 이런 정도는 식을 보고 산술 기한에 크는 게 바로 보여야 돼. 안 그러면 못 찾아요.
자, 이거는 시험 내기는 이제 조금 벗어난 형태지만 시험은 많이 내지 않는 형태지만 이것도 역시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를 잘 이해를 해. 어떤 내용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지. 자, 이거는 보면 지수에 로고가 붙어 있어. 지수에. 자, 지수에 로고가 붙어 있으면 일단은 봐. 밑이 일단 변하는 수잖아. 밑이 막 상수가 아니야. 그지? 밑이 상수가 아닌 상태인데 밑에도 요 있는 X가 막 변하고 있고 이 지수 쪽에도 막 변하고 있어. 그럼 이 식을 보고 아, 이런 어떤 형태의 모양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런 함수 우리 아나 모르나? 이런 함수는 배운 적 없잖아. 이런 거는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배웠어. 이런 거는 배웠지만 여기도 X가 들어있고 여기도 X가 들어있는 이런 모양은 배운 적이 없잖아. 함수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 함수를 알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그래프야. 그래프가. 요게 대칭축의 예를 들면 2야. 자, 1부터 5까지 하면 아, 요렇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제일 작고 이게 제일 크다 그런 걸 아는 거야. 그래프 보고 아는 거야. 그지? 그래프 보고 요거 넣을 때 최소 요거 집어넣으면 최대일까. 근데 이거는 이 그래프 우리 아는 모르나. 그래프를 모른다라는 뜻은 이 값이 x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됐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고쳐줘야 돼. 이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안 되도록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로그를 잡아버린다. 그럼 이게 뭘로 가? 이렇게 곱하기로 가버린 거야. 이게 이렇게. 이제는 이런 꼴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자연스럽게, 아, X의 X성 및 지수 꼴들이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아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함수를 어떻게 아는 함수로 고쳐줄까라는 게 양변의 로그를 잡는 거야. 알겠지? 뭐 때문에 로그 잡았다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봐. 자, 로그를 잡으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네. 로그 Y 이렇게. 밑이 10인 로그 잡는 거야. 밑이 10인 로그. 왜? 여기에 밑이 10인 로그를 쓰고 있으니까. 자, 우변 또 로그 잡을 거다. 로그. 요 부분 전체가 전체 로그 잡은 거야. 그럼 어디에 로그 잡았냐면 10 곱하기 x에 4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빨간 게 진수란 말이야. 빨간 게. 이게 되지. 양변에 로그를 잡은 요 빨간 부분이 진수가 되는 거야. 빨간 부분. 그럼 밑은 얼만데? 10을 생략해 놔야 돼. 밑은. 맞지? 그럼 다시 요거는 자 로그에서 이렇게 곱하는 거는 더했기 때문에 이게 곱해진 거겠지. 이걸 다시 풀어봐. 로그 10 더하기 로그 진수 부분이 x에 4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돼. 그럼 이 부분이 여기서 뭐야? 거듭제곱 꼴이잖아 이게. 그지? 그럼 이건 항상 어디로? 앞에 이렇게 곱으로 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요거 먼저 쓸게. 요게 앞으로 곱으로 가면서 4 마이너스 로그 x 곱하기 또 로그 x. 자, 요거는 1이란 말이지.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봐. 이제 우변이 어떻게 돼 있어? 이 지금까지 내 쓰던 그런 모양으로 고쳐졌다. 우변이. 이제 이 우변에서 로그 x를 t로 치환할 거야. 우변에서 로그 x를 t로 치환할 거야. 조금 어렵다, 그지? 로그 x를 t로 치환할 거야. 치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 빨리 범위 생각해야지, 범위. 계속 똑같잖아, 봐. 요 t 범위는, 자, 밑이 10이기, 밑이 10이기 때문에, 제일 클 때는 요 x가 제일 클 때에요. 근데 x가 여기서 제일 클 때는 100이잖아, 100. 그럼 로그 100 하면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X가 제일 작을 때는 1이네, 1. 그럼 로그 1 하면 거기 0이 되네.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변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요렇게. 요거 전개식인 거. 로그 X를 t라고 두고 전개식인 거. 이제 t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이제 1학년 문제로도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항의 문제 푸는 거예요. 대칭축이 2면서 위로 볼록입니다. 자, 범위는 0에서부터 2, 0에서부터 2니까 0부터 극대값 2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t가 2일 때, 최소값은 t가 0일 때, 이렇게. 이제 t 대신 2 넣어봐.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네, 그지? 0 넣으면 1이 돼. 어, 뭐야. 2를 넣으면, 최대 2를 넣는데 왜 음수가 나? 2를 넣는데 왜 이게 이렇게 돼? 여기, 어?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 9니까 5가 되네, 그지? 그 다음 0을 넣으면 1이 되고. 그래서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에요. 또 조심해야 돼. y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로그 y값이 그렇단 말이야. 로그 y값이. 맞지? 로그 y가 우변이잖아, 지금 우변. 이 우변이 제일 크고 작을 때가 5고 1이에요. 그래서 로그 y 요 값이 제일 크면 5가 되고 제일 작으면 1이 되는 거예요. 로그 y값. 이제 여기서 이제 y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y 값. y는 10의 5제곱이 되고 10의 1제곱이 된다. 해서 최소값은 10이 되고 최대값은 10의 5제곱이 된다. 헷갈릴 거야, 그죠? 조금 복잡하다 싶은 문제는 풀고 난 뒤에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정리 안 하고 그런 거 건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는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문제 절대 못 풀어버려. 68은 어렵다. 이제 좀 쉬고 나왔네. 로그 2의 x하고 로그 4의 x. 자, 여기 봐라. 어디가 로그 2고 로그 4인지 봐. 로그 2보다는 밑이 4가 되면 x축으로 더 붙어야 된다. 그지? 기억나지? 2의 x승보다는 3의 x승이 더 붙어있지. 그거하고 같은 말이야. 밑이 1보다 4 클수록 x축에 자꾸 붙어가는 거야. 그래프가. 밑에가 로그 4의 x, 위에가 로그 2의 x. 거기서 x equal k를 끈 거야. 자, 끄었더니 요 선분 AB의 길이가 3이 되더라. 이렇게 한 거야. 길이가 3이 되더라. 이렇게 했어. 선분 AB의 길이가 3이 되더라. 요렇게 될 때 k값을 구하지. 자, 이거는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어떻게 찾냐면 a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버리면 그게 길이잖아. 길이. 요거의 y좌표에서 요거 y좌표를 빼버리면 그게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요 y좌표는 어떻게 하는데? x가 k라며. k를 집어넣으면 그게 y좌표잖아. 그래서 로그 2의 k 빼기 요거의 x좌표는 k를 역시 집어넣으면 되네, 그지? 어디에? 요 함수에다가. 로그 4의 k. 이렇게. 이게 3이란 말이에요. 요 4는 뭔데, 4는? 2제곱이잖아. 요게 맨, 2니까. 요 4는 2의 제곱이다, 그지? 그 제곱은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분모로. 제곱은 분모로. 물론 이제 요거를 밑에 4로 만들어도 되고 2제곱, k제곱 이렇게 고쳐도 되고. 이제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2 로그 2의 k 빼기 로그 2의 k는 6이 되네. 그래서 로그 2의 k가 6이 됩니다. 그래서 k는 2의 6제곱 64가 됐다. 됐지? 요거는 쉬운 거다, 그지? 170. 요 꼭지점이, 요 꼭지점이 요 곡선 위에 있고, 요 꼭지점도 곡선 위에 있도록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모양을 그려놔. 정사각형. 근데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2였다고 했어요.
그럼 넓이를 줬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요 길이가 2가 되더라를 줬다 해도 생각해야 돼. 요 길이가 2가 되더라. 요 길이가.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2야. 이제 요게 보여야 돼. 요 점의 y좌표를 내가 알고 있잖아. 맞지? 함수가 주어지면 x를 알든 y를 알든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y좌표가 2가 되는 요 길이가 2니까. 근데 요 y좌표 요 점은 요 곡선 위의 점이니까 y가 2다. 그제? 그럼 그때 x 찾아야지. 그럼 x 빼기 1은 3의 제곱이 돼서 푸니까 x는 10이 되네. 그제? 아, 요 x좌표가 10이 되는 거야. 그럼 요 x좌표는 얼만데? 당연히 12지 뭐. 요 길이가 2니까. 이게 12가 되면 요 점의 x좌표를 알잖아.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12를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네. 그제? 그래서 높이가 뭐냐면 로그 3의 11이 높이가 됩니다. 그게 요 길이에요. 여기. 자, 지금 찾는 게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 길이의 제곱이잖아. 요 길이의 제곱,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찾아내면 그 길이의 제곱 했는 게 바로 넓이가 돼.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때나 영상 앞에 보면서 정리해야 된다.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때. 자꾸 있네. 72. 그림과 같이 직선 x 이꼴 12, x축 및 두 곡선 y 이꼴 로그 ax와 로그 bx가 만나는 점을 각각 비교를 하자. 여기서 ab는 봐. ab는 누가 더 큰 수야? a가 더 큰 수가 돼야 돼. 클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붙는다 했지, 그지? 어, A가 더 작은 수네. 아, 이건 뭐 평행, 로그 AX. 이건 뭐야. 아, 이건 밑이 아니지. 진수잖아, 그지? AB는 밑이 아니고 진수잖아. 아까 그거는 밑이 될 때 그렇지. PQ랑 QR이 같대. 요 길이랑 요 길이랑이 같다, 이 말이야. 요게 X가 10이잖아요, X 값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요 함수에 10을 넣으면 되네. 그럼 로그 10A가 되네. X에 10을 넣으면. 그 다음 이 길이는 어떻게 보고 이 길이는 역시 요 함수에다가 10을 넣으면 돼. 로그 10b 이렇게 돼. 근데 요 빨간 길이는 파란 길이 두 배라 했잖아, 그제? 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리고 빨간 길이는 요 파란색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거야. 두 배. 파란색 길이의 두 배가 빨간색 길이. 그럼 요 2는 뭔데? 또 요 2는 제곱이야. 제곱, 제곱 조심해야 돼. 진수 전체의 제곱이야. 진수 전체의 제곱. A제곱 얘를 또 틀리지 말고. 그러면 진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100A제곱이 10B가 되네. 그래서 B는 10A제곱인 그런 관계. B는 10A제곱인 관계다. 알았겠죠? 수투,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짱은 그때 다 했다, 그지? 그것도 아는 사람 빨리 정리하고. 1보다 큰 양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이거,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 하죠. AB부터 보았어. 자, 여기서 X축과 만나는 거는 Y가 0이 될 때야, 그지?
그럼 로그 A에 1이 0이잖아. 아, 요 1이 바로 A네. 1이 A. A는 1이야. 그 다음 여기서 Y가 0이 되는 거는 요 진수가 1이 될 때야. 그럼 X는 또 15가 되네. 요 B. 15,0. X축에. 그 다음에 두 함수 이거 이거가 만나는 점을 C라 했어. 자, 그럼 교점 구하자. 교점은 로그 A의 X 이꼴 로그 A의 16 마이너스 X 연립인 거예요. 그럼 밑이 같으니까 X하고 16 마이너스 X가 같으면 되니까 X는 8이 되네. 자, X가 8, 8이 하면 이 정도쯤 있네, 그지? 요게 8이야, 8. 자, 8일 때 Y 값은 로그 A의 8이지. 그럼 여기에 로그 A의 8, 요렇게 돼. 이 점이 C가 되는 거야.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넓이가 14라고 했어. 근데 요 값이 뭔데, 지금? 요거 8일 때의 Y 좌표잖아. Y 좌표, 그지? 이 높이가 바로 이게 되는 거야, 높이.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1에서부터 15까지니까 14가 되는 밑변. 자, 높이는 요거는 로그 A의 8, 요게 높이. 로그 A의 8, 요게 넓이. 이게 넓이인데, 그 넓이가 14가 되시오. 넓이가 14가 되시오. 그럼 자, 요렇게 약분하고,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요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요거에서 8은 A의 제곱. 그럼 A는 루트 8 해서 2루트 2다. 자, 로그 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y 꼴 x에 대칭한 후, 옆 함수네. y 꼴 x에 대칭하는 건 xy 바꾸는 거지, 그지? 그렇게 바꾸지 말고, 역 함수라는 거 알잖아. 그럼 로그 함수, 이거는 역 함수 뭐 계산할 필요도 없네. 바로 y는 2의 x승, 이게 역 함수잖아. 밑이 똑같이 돼, 항상. 로그 2의 x는 역 함수가 2의 x승. 모르겠거든. 그냥 xy 바꿔놓고 정리해도 되고. 근데 모르면 안 되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역함수라는 거.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x축에 대해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설마. GF는 X를 집어넣으면 X가 튀어나온다 이 말이잖아. G하고 F를 항등함수 합성한 건 항등함수네, 그지? 그 말은 요 G는 F의 인버스다. 이거 보고 이거 못 알아보면 안 돼. 1항이 때 함수하면서 GF가 이렇게 항등함수가 되면 X를 넣었을 적에 X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되면 G와 F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역함수 관계. 그럼 이제 G 구할 수 있네, 그지? G는 요거 역함수니까. 두 함수 FG의 그래프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렇지. 역함수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지? gx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자, 정근선은 봐. gx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해야 돼. 여기서. 자, 여기서 정근선 봐. 정근선은 먼저 분모를 0으로 하는 거. 뭐야? 로그 2의 이거 나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밑이 로그까지 있지. 로그까지 밑이 인 로그인데 진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 정리할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y는 로그 2의 x분의 1 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해 주잖아. 이게 유리함수 아니다. y 이꼴 로그 2의 x분의 1 크는 그래프를 x 대신 x 플러스 3을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하고 또 똑같은 그래프냐면 x라는 것은 x분의 1이라는 것은 x의 마이너스 1승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 요 그래프랑 같은 말이야, 그제? 요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야. 됐나? 이 그래프는 또 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y는 로그 2의 x를 x축 대칭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로그 2의 x는 요렇게 생겼지. 그걸 x축이 대칭하면 요렇게 생겨. 요게 요 그래프야. 즉, 요 그래프란 말이야. 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야 되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게 되면 요게 증거선인데. 그래서 증거선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는 증거선이 뭐야? 당연히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함수하고 원래 있던 함수 f와 그 인버스는 전체적인 상황이 x하고 y가 다 바뀐다 생각.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 그럼 역함수에서는 y가 마이너스 3. f가 1,2를 지난다 하면 y는, g는 2,1을 지난다. 모든 x, y가 다 바뀐다 생각. 그래서 그게 니언이야. 그럼 니언 또 참. 자, gx 그래프는 뭘 지나더라? 이거는 원래 있던 함수를 가지고 그대로 생각하려니까 선생님이 잘 못하겠더라. 보통은 바로 선생님이 역함수 문제 풀 때 역함수 구하는 적 없었다, 그지? 역함수는 안 구하고 푸는 거야, 안 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안 구하고 그래프를 생각하려니까 좀 잘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함수를 할 수 없이 그냥 구할 거야, 지금. y는 했기 때문에 x는 로그 2의 y 플러스 3분의 1, xy 바꿨다. 자, xy를 바꿔놓고 이 식을 y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y 플러스 3분의 1은 2의 x제곱. 로그를 지수로 바꿨지. 그럼 y 플러스 3은 뭔데? 2의 x승 분의 1. 즉,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그래서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요게 역함수 그래프인 거예요. xy를 바꿔놓고 y는 정리를 해주면 그게 역함수라 했지. 자, 요거 그래프를 그려봐. 요거는,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인 거야. 그럼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뭔데? 2의 x선 그래프를 y축 대칭인 거야. 2의 x선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지. 그게 이 그래프야. 이거를 위로 3, 아래로 3만큼 당겼네. 그럼 아래로 이렇게 3만큼 당기면, 이게 정거선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가는지 이걸 알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y절편을 알아보는 거예요. y절편이 양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고 y절편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 식이 지금 요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x가 0일 때의 값을 조사를 해야 돼. x 0 집어넣어봐. 2의 0승 마이너스 3 하면 음수지. 음수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 이 빨간 게 답이 되는 거야, 빨간 게. 그럼 빨간 건 1, 4분면 안 지나지. 그 2, 3, 4, 4분면을 지나더라. 해서 요것도 맞는 거야.